굉장히 스토리 있는 남자로 남고 싶어요. 스토리 있는 남자예요. 사재혁의 스토리는 4년 전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생애 첫 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 네 차례의 수술을 이겨내고 올라선 세계 정상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술 한 번. 대학교 1학년 때 이쪽 어깨 수술 두 번. 대학교 3학년 때 손목 수술 한 번. 지긋지긋한 부상은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다시 찾아왔다. 이거 가장 최근에 인대랑 힘줄이랑 인대 다 끊어졌었어요. 정말 그만둘 생각 안 했었다. 근데 정말 한 7개월 정도 재활을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빨리 금방 좋아졌다 그래갖고. 올림픽을 위해 아시안게임도 포기하고 감행한 수술. 언제 바벨을 들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수술 날부터 한 7개월 정도? 역도장을 아예 출입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더 운동하고 싶고 더 아플까봐, 더 마음 아플까봐. 그래서 진짜 그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그는 다시 국제대회에 섰고 기록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한국 대표 사재혁. 포기할 줄 몰랐기에 더욱 아름다운 사재혁의 도전. 런던 스토리. 그 마지막 페이지는 해피엔딩이길 기대해본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부상도 있었고 정말 힘든일도 많았지만 다 털어내고 다시 이번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는 게 있어서 정말 열심히 훈련했고요. 런던에 가서도 정말 좋은 메달 색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158kg 1차 시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재혁 선수 중요한 것은 이 1차 시기를 꼭 들어줘야 된다는 점. 그렇습니다. 네. 안심하십시오. 사재혁 선수 믿어도 좋습니다. 158kg 편안한 모습으로 신중하게 무대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합니다. 그 첫 출발점. 자, 일어나야죠. 좋아요, 좋아요. 일어났습니다. 사재혁 멋지게 1차 시기 성공합니다. 네, 흔들림이 전혀 없죠. 네. 출발이 좋습니다. 사재혁 선수 158 성공하는 담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재혁 선수 2차 시기 지켜봐 주시 바랍니다. 1차 시기 158 성공, 2차 162kg에 도전합니다. 사재혁 선수 자신의 인상 최고 기록은 165kg입니다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 2차 시기. 아, 뒤로 놓치고 맙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사재혁 선수가 지금 2차 시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요, 이렇게 앞에 검량원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막고 있습니다. 이형근 감독, 고강구 코치, 김순희 코치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런던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너무나 아쉽게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것.